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베리어스를 싱글을 발매하면서 이벤트를 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리어스 장벽들 그거에 자신의 장벽에 대한 그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 고민의 상담을 해결해드린 더 베리어스 시리즈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뽑아볼게요. 엄선했습니다. 네. 네, K-pop crazy. 예, 일단 인스타그램 아이디부터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베리어스, 복잡한 것을 간단히 잘 설명해주는 신기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제 벽은 제 자신에게 감정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음악은 언제나 제 감정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서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잊어버렸네요. 저의 벽은 저를 참 외롭게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벽이 있으면은 내가 뭐 좋아하는 다른 뭐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나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 내 감정을 좀 표출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I am Ronan. I am Ronan으로 읽는 게 맞죠? 뭐 일단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고 제가 제 자신이 싫다는 것이 제 벽인 것 같아요. 이 벽을 꼭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에선 참 힘드네요. 그래서 Why can't we just live 같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베리어스가 저에게 소중한 곡이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도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동이네요. 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일단 고민을 자기 자신이 싫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이 벽을 깨는 게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기도 남을 사랑을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저희 베리어스 같은 음악 들어주시고 저희도 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해서 저희 음악으로 자기 자신 사랑할 수 있다면 저희도 너무나 영광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친구들, 부모님 많이 사랑 나누시고 정말 좋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윤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네. Why can we just live? 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그 고민이 있으신 분께서 저희 콘서트장에서 꼭 만나가지고 실제로 저희의 라이브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만나요. 근데 솔직히 그 지를 때 진짜 속 시원해요. 아이 need you too much님. 약간 발음 좀 잘해. 읽기 어려워. 제 벽은 꿈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이에요. 가수가 되고 싶고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두려움에 얼어붙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이 벽을 꼭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어요. 버스터즈도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 두렵고 불안했나요? 일단 불안했나? 불안했지. 너 혼자서 저 고민은 저 혼자서 했어. 아 내가 없었어. 불안했어. 왜 없었어. 너 모르지 그러니까. 해결하세요 빨리. 일단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 일단은 뭐가 어떻게 됐든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 그게 어려워서 질문을 하신 거죠. 일단 꿈이란 게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하기 힘들 것 같아도 한번. 도전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맞아. 막상 부딪히면 별게 그치.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서. 중요한 거는 뭐뭐인 것 같다잖아. 아직 해본 게 아니라고. 시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시도를 일단 지르고 보는 거 시도를 해보셔야 돼. 일단 해봐. 결과를 모르니까. 빠이. 네, 다음 저도 해보겠습니다. 빠이빠이 해라. 자 페이스북에 지울리아 알바님. 첫 번째 벽은 제 과거예요. 예전에 겪은 일들 때문에 자존감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벽은 사회예요. 저는 사회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게 너무 싫고 모두 오직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고 느껴요. 현재 우리 세상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렸던 제 장벽 고민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이 일단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불신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제 자존감이 또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약간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 질문 두 개를 좀 크게 보자면 어쨌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으면 저 역시도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제가 저질렀던 실수에 관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 제 3자에 관해서 약간 깎아내리거나 약간 불신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즐겁게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즐겁고 엔돌핀이 돌고 그리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 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뭔가 되게 행복하고 게다가 뭐 스트레스까지 날리실 수 있는 일까지 같이 하시게 된다면 자연스레 자존감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앞으로 생겨날 미래의 일이 더 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약간 불신감 이런 것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왜 즐거우세요, 요즘? 예? 제가요? 제가 한번 보고 있어요. 네, 로드남 로드남 010001님입니다. 인스타그램이고요. 이번 다른 게시물에 도벽 있다고 올리신 분인데 아, 그 진짜로? 네. 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가장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계속해도 되는지 이걸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선택은 제가 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답일지 저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고민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일단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커지고 현실과 현실과 이상적으로 갑자기? 생각을 나눠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걸 그냥 하나만 보고 계속 읽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좀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현실에만 안주하면은 절대 꿈을 가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영국 투어를 준비하고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저희는 무조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상은 생각을 해줘야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고 현실에서도 제약이 있지만 그걸 이루기에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고 둘 다 공존한다 생각하고 둘 다 잡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많은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저희 팬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 끝났나요? 끝난 거 아니야? 아 끝났군요. 끝났어요? 끝내? 하지 마. 아 끝내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런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렇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버스터즈 싱글 베리어스를 발매했잖아요. 앞으로도 베리어스 그리고 또 베리어스 말고 히어로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낼 앨범들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좀 고민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7월 11일에 또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13일부터 이렇게 투어가 있는데 앞으로 버스터즈 많이 환영해 주시고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